일단은 펜타토닉 스케일은 알고 있어야죠. 기본적인 그림을 알고 있어야죠. 블럭을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블럭을 블럭을 그냥 완전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파인 4와 시인 7음이 빠져 있는 게 펜타토닉 스케일,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라 그랬죠. 자, 1번 블럭 5음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죠? 자, 도레미솔라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가는 거예요. 도레미솔라 여기가 솔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바로 여기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라, 도, 그렇죠? 이 모양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번째 모양 루트부터 시작하는 거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 얘는 루트부터 딱 가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부터 시작하는 거 점으로 찍어드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숫자로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요 그림도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음부터 가는 그림, 그렇죠? 요렇게 다섯 개 블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그런데 아 나는 좀 빨리빨리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블럭이 가장 그래도 많이 쓰고 많이 연습했던 게 바로 요 블럭이죠. 라부터 시작하는, 오플랩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블럭. 요거를 먼저 외워놓고 이거 하나 갖고 좀 섭섭해. 그러면 하나 정도는 더 여기 2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조금 거리를 조금 약간 두는 게 좋겠죠. 요거라도 최소한 요 정도.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그러면 노란 거 먼저라도, 노란 그림이라도 먼저 외워 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요 모양이라도 반드시. 자, 검지는 라예요. 그러니까 A 마이너. 여기가 C, 1번 줄 C로 생각해도 돼요. 도시라 솔 파미레 도레리리리리리리다 많이 쓰는 거 요거 요 모양. 요거 C, C, 솔도미 C, C 해놓고 2부터 시작하는 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루트부터 가는 거 갈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C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나는 외울 거야,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만 외우셔도 돼요.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자꾸 넓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 두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5 포지션 중에서 다섯 개를 다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손에 안 붙으니까 그러면 라부터 시작하는 거 먼저. 이건 C일 때고 A 마이너일 때는 이게 라가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를 외우셨다. 한두 개를 외웠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 외워놨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그 크게 보는 거 있었잖아요. 크게 보는 거. 그쵸? 요 노란 거 펜타토닉 가는 거. 요 길 바로 요게 바로 요 같은 위치예요. 같은 위치.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요거.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요렇게. 손가락이 날아다니는 펜타토닉 그래가지고 8플랫부터 시작하는, 얘는 이제 루트부터 시작하는 거 요것도 포함하고 있죠. 지금 요 파란색 요렇게 요거 요 위치, 요 위치에서 도레미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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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그림. 그쵸? 결국엔 다 연결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얘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그리고 여기에서 2하고 3 사이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블루스 스케일. 그쵸? 일단 샵 9. 그쵸? 플랫 3음이라 적어도 되지만 샵 9이라고 적는 게 더 낫겠죠? 예. 네. 그렇게 메이저를 기준으로. 그게 마이너로 바뀌면 거기가 플랫 5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외우시고 이것저것 다 아직은 힘들다. 일단은 요거 먼저 딱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외우시고
요 밑에 것도 외우시고. 사실 이 정도면 펜타토닉을 이 정도만 외우시면은 사실 거의 웬만하면 다 걸려요, 이 안에 그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피 같은 거 하셨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요 길 안에서 이렇게 치고 있네? 다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연습하면 돼요? 그 연주가의 손맛, 그거를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C메이저7을 먼저 예를 들게요. C메이저7에서 우리가 C메이저 펜타토닉을 칠 수 있다 그랬죠. 이걸로 예를 들게요. 이게 가장 먼저 보이니까 많이 보시는 것들이 요거. 그러면 이렇게 C메이저7. 자, 그러면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뭐냐? 1, 2, 5를 외우시면 됩니다. 1, 2, 5. 자, 따라해 보세요. 1, 2, 5. 따라 하셨어요? 1, 2, 5. 1, 2, 5너라, 1, 2, 5. 아, 옛날 사람. 자, 1, 2, 5가 뭐냐? 이겁니다. C 메이저 7일 때. 1, 2, 5. 1, 2, 5. 즉, C 메이저 7일 때 C 메이저 펜타토닉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C 메이저 펜타. E는 뭐예요? 두 번째. D 메이저 펜타. O는 뭐예요? G 메이저 펜타. 요게 가장 인사이드면서 이런 퓨전 이런 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1 2 5. C 메이저 7일 때 C 메이저 펜타토닉 1. E는 뭐예요? D 메이저 펜타토닉. 여기서 두 칸만 가면 되죠. 사실은 여기도 있는데, 네. 자, 요거는 뭐 설명드리면 D 메이저 펜타토닉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자, 요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C 메이저 7 코드예요. 코드가 울릴 때. 자,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은 도레미솔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도레미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2, 3, 5, 6이에요. 왜? 코드가 뭐가 울리고 있어요? C 메이저 7이 울리고 있으니까. C 메이저 7이 울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D 메이저 펜타토닉은 루트 2, 3, 5, 6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루트가 레죠. 2가 레에서 두 번째 음이 미, 세 번째 음이 파샵이 되죠. 루트 2, 3. 자, 뭐냐면 온음, 온음이잖아요. 얘도 온음, 온음 돼야죠. 그 다음에 미에서 솔 단삼도, 그러니까 파샵에서 라가 오면 되겠네요. C, 6죠. D 메이저 펜타토닉에서. 그런데 지금 요 숫자는 이제 지워야 돼요. 왜? 이거는 D 메이저 때 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D 메이저 키나 지금 우리가 뭐에서 하는 거예요? C 메이저 7이 울리고 있잖아요, 코드가. C 메이저 7이 중심이 되니까 숫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바로 E는 9. E라고 써도 돼요. 텐션 9. 그 다음에 미는 3음. E라고 쓸게요, 그냥. 텐션이라고 안 줬고. 이게 뭐, 레미 가면 텐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E, 3, 샤프. 이 샤프가 뭐예요? 리디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운드죠. 그 다음에 라는 6, 내지는 13. 텐션으로 가면 13이죠, C 메이저 7에서. 위에다 적어줄게요. 텐션 13, 텐션 9. 얘는 뭐예요? 가이드 톤은 3음이네요. C 7이네요. 얘가 바로 뭐예요? 가이드 톤. 그렇죠? C 메이저 7의 가이드 톤은 미하고 C잖아요. 그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네요. 자, D, C 메이저 펜타토닉 자체는 3음만이 가이드 톤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6하고 2가 들어가 있고, 루트, 그러니까 도미솔에 이 6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도레미솔라는. 그런데 얘는 바로 요 샤프가 들어가 있죠, 가이드 톤에. 그리고 나머지 음들은, 그러니까 3, 7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은 레, 파샵, 라는 C 메이저 7의 뭐예요? 텐션이죠. 텐션. 텐션 9, 텐션 샵 11, 텐션 13. 머물러 있을 때는, 스케일적으로 움직일 때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드를 배워야 하는, 코드 스케일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C 메이저 7일 때 요렇게 D 메이저 펜타토닉을 연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사운드를 모달적으로 좀 바꿔주는 거죠.
물론 스케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펜타토닉을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심해졌어요, 분일 때. 그렇죠? 약간 블루지 뭐 많이 쓰는 펜타토닉 패턴. 그런데 C메이저 7이 울리고 있는데 이걸 치니까 다른 느낌이 나죠. 그냥 A마이너 펜타토닉에서는 C메이저 펜타토닉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사운드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결국에는 내가 손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손맛을 위한 연습은 하셔야죠. 당연히 물론 코드톤을 활용하는 거, 스케일 전체를 활용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펜타토닉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럴 때 바로 요 D메이저 펜타토닉 1, 2, 5 제가 외워두라 그랬죠. 1, 2, 5 애초에 루트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쵸? 네. 2, 3, 샤프 그 다음에 6, 7 이거기 때문에 네. 코드톤은 3, 7음 밖에 없는 거죠. 가이드톤 밖에 없는 거 심해질 세 번. 블루스 배웠던 거, 블루스 스케일에서 배웠던 거. 사실 크로매틱이죠, 이건. 그렇게 활용. 자, 이런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 이제 G메이저 펜타토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진짜 많이 씁니다. 요거 이 D메이저 펜타보다 이 G메이저 펜타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솔, 라, 시, 레, 미가 됩니다. 요게 바로 G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솔은 C메이저 7이 이루고 있을 때 이제 5음이 되는 거죠. 라는 6이 되고 C는 7이 되는 거죠. 레는 두 번째 음, 미는 3음이 되죠. 즉 얘는 5음을 포함하고 있네요. 5음을 포함하고 있는 솔, 시, 미의 코드톤을 가지고 있고 루트는 안 들어있어요. 얘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6, 텐션 13, 뭐 텐션 9. 짝수는 텐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G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도 마찬가지.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C 메이저 7이 울리고 있을 때 얘는
이 샤프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조금 덜해요, 얘는. 근데 이제 샤프가 들어있는 거는 조금 많이 몽환적인 사운드가 조금 더 나고, 이 G 메이저 펜타토닉은 또 E 마이너 펜타토닉 같은 거죠. 예. 단삼도 아래 C 메이저는 A 마이너와 같고, 그렇죠? 제가 나란한 조 내지는 뭐 단삼도 위 아래, 그거 메이저에서 단삼도 아래 내려간 마이너,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같이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리디아는 그거였죠. 아까 D 메이저 펜타토닉은 이거였죠. 근데 같은 위치에서 E 마이너 펜타토닉은, G 메이저 펜타토닉은, 네, 비슷하면서도 뉘앙스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C 메이저일 때 E 마이너 펜타토닉을 한번 써보시면, 요거는 원래 퓨전 하시는 분들이 요거 많이 써요. 이럴 때 7도 이때는 리디안적인 사운드 G 메이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자, 지금 우리가 요거 메이저 했으면 마이너도 쉬워요. 이 자체를 A 마이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자체를 A 마이너와 같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요걸 쓰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요 C 메이저 펜타는 A 마이너 펜타, 그 다음에 D 메이저 펜타는 나란한 조인 B 마이너 펜타, G 메이저 펜타는 나란한 조인 E 마이너 펜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 2, 5, 메이저도 1, 2, 5. 메이저로 1, 2, 5 따지면 C 메이저, D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로 1, 2, 5 따지면 A 마이너 펜타토닉, B 마이너 펜타토닉, E 마이너 펜타토닉. 그런데 이거를 C로 했으니까 C 마이너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C 마이너 7일 때 1, 2, 5 이렇게 하면은 C 마이너 펜타는, 자,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 7 코드 톤에 도, 미 플랫, 솔, 시 플랫. 거기에 4 내지는 나중에 텐션 11이 될 수도 있고 4. 루트, 플랫, 서드, 피프스, 플랫, 세븐스. 마이너 7 코드 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이너 펜타토닉은 거기에다가 요거 4 하나 더 들어간 거. C 마이너 펜타. 그 다음에 두 번째 D 마이너 펜타. 그대로 마이너 마이너끼리 레, 파, 솔이 들어가면 되죠. 솔, 그 다음에 라도. D 마이너 7 코드 톤인 레, 파, 라도에다가 4. 그런데 이게 C가 메인이잖아요. C 마이너 7 코드가 메인이니까. 그러니까 C 마이너 7을 중심으로 숫자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레는 2, 내지는 뭐 텐션 9, 파는 4, 11이네요. 텐션으로 따지면 솔, 5음, 라, 6. 6를 텐션 13으로 보진 않아요. 마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6. 도는 루트가 되겠네요. D 마이너 펜타토닉. C 마이너 7이 울리고 있을 때 D 마이너 펜타토닉. 이게 F 메이저 펜타토닉이죠. C 마이너. 자, C 마이너 7이 울리고 있을 때 D 마이너 펜타토닉.
이게 아까 A마이너가 울리고 있을 때 B마이너 펜타톤입니다. 이때는 이제 6가 들어가서 그렇죠. 6. 도리안 사운드를 내주죠. 도리안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렇죠. 이때는 모드 개념인 거죠. 이 6가. 요 6가 바로 도리안의 특징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리디아는 샤퍼였죠. 도리안은 6가 바로 특징음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진짜 많이 써요. 이제 앞으로 할 거. 요 G 마이너 펜타. 요거 진짜 많이 씁니다. 솔, 시플랫, 레, 파 들어가고 여기에 라플랫 들어가면 되죠. 얘가 G 마이너 7 코드톤. C 마이너 7에서 이 G 마이너 펜타토닉은 소리 5음. B 플랫은 플랫 7음이죠. 코드톤. 둘 다 코드톤이에요. 도는 루트. 그 다음에 레는 텐션 9. 2. 뭐 상관없고. 파가 11. 4. 텐션을 따지면 11. 뒤집혔네요. 그 C를 루트로 하면 이러한 성질의 음들이 5음 플랫 7 루트 2, 4. 내지는 텐션 9. 뭐. 텐션 11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C 마이너 7일 때 G 마이너 패턴이 네, 요거 우리 왜 251에서 D 마이너 7, G 7, C 메이저일 때 A 마이너 펜타를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C 메이저 펜타. 그때 그 D 마이너일 때는 이 A 마이너가 5도 위에 마이너 펜타토닉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D 마이너 7일 때 5도 위에 마이너 펜타토닉 A 마이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251일 때 C 메이저 펜타토닉을 치고 있으면은 D 마이너 7일 때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5도 위에 마이너 펜타토닉을. D 마이너가 되니까 125. 125면 뭐가 되겠어요? 1은 D 마이너 펜타토닉. 마이너 펜타토닉 D 마이너 7일 때 지금 D 마이너 백킹 트리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5도인 A 마이너 펜타토닉 벌써 이게 B가 9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D 마이너 펜타토닉 그러니까 5도 위에 마이너 펜타토닉은 9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1, 2, 5니까 D 마이너 7이면 1, 2, 2 마이너 펜타토닉 바로 도리안 사운드. 이렇게 치니까 별로 재미없네.
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5도 위의 마이너 펜타토닉과 5도 위의 메이저 펜타토닉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자체의 루트에 펜타토닉도 잘 어울리겠지만 자,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참 많아요.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C7일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블루스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펜타토닉을 접근을 하는데 일단 C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있죠. 물론 얘는 메이저로 따지면 E 플랫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메이저 펜타토닉, 얘를 가지고 우리가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플랫 5만 들어가면 딱 블루스 스케일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C 마이너 펜타토닉의 E 플랫이 C7이란 코드가 울리고 있을 때는 바로 샵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C 마이너 펜타토닉의 플랫 사음이 바로 C7에서는 샵9 블루 노트가 돼요. 지금은 딱 펜타토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알고 있는 거죠. 자, C7 마이너 펜타토닉은 여기 6번 줄을 보면 됩니다. 얘가 바로 마이너 펜타토닉이에요. 그쵸, 우리 블루스 기본에서 바로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 요게 C잖아요. C7이잖아요. 그러면 요 C에서 온 음알에 내려가면 얘가 플랫 7이에요. 7 코드의 플랫 7음, 플랫 7음. 그 다음에 얘는 어프로치, C로 따지면 메이저 7음이긴 한데 B플랫인 코드톤과 도인 루트 사이의 중간에 패싱 크로매틱으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베이스 워글, 그쵸? 그쵸? 요거 이게 루트니까 도레미솔라도레미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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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를 뭐 어느 책에서는 컨츄리 블루스 스케일 이렇게도 나와 있기도 하던데.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요게 블루스 스케일이었잖아요, 마이너 펜타토닉. 그러면 요거서 단삼도 아래 세칸 아래 딱 내려가면 이게 C 메이저 A 마이너 펜타토닉이죠. 네, 요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C7일 때 6번 줄 C7일 때 요렇게 그대로 3도 아래 내려가면 되고, 요거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그쵸?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뭐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블루스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섞어서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요거는 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터드라는 스케일이 있다고 했었죠. 도미넌트에서 사용하는 스케일이 얼터드입니다. 그러면 뭐냐, 단삼도 위에 올라간 E 플랫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메이저로 따지면은 G 플랫 메이저입니다. G 플랫 메이저. 얘는 얼터드 스케일입니다. 얼터드 스케일. 얼터드 스케일에서의 텐션들하고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삼도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C7에서 여기 도에서 단삼도 위에. 사운드가 그렇게 귀에 확 들어오는 사운드는 아니에요.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C 마이너 펜타토닉. 마이너 펜타토닉은 제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마이너 7 코드 톤에 4 내지는 11 음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도, 미 플랫, 파, 솔, 시 플랫. 얘가 4, 루트, 플랫 3음, 5음, 플랫 7. 요게 C 마이너 펜타토닉이죠. 근데 코드가 C7이 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 플랫 3음이 아니고 마이너 3음이 아니고 샵 9으로 블루 노트라 그랬죠. 블루 노트. 왜냐면 C7에서 3음이 바로 미니까 미. 미가 울리고 있으니까 이 미 플랫은 샵 9 블루 노트로 얘기를 한다. C 메이저 펜타토닉은 4하고 7이 빠졌다 그랬죠. 도레미솔라. 요건 뭐 여러분들 다 A마이너로 따지면 라도레미솔이 되겠죠. A마이너인 라도미솔, A마이너 7 코드톤에 라도 3음에서 5음인 4, 레 이렇게 보셔도 되고, 너무 어려우면 그냥 도레미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이론적인 거 몰라 그러면 기타 그림에서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루트 2, 3, 5, 6이 되겠죠. 요게 이제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E 플랫 마이너로 얘기를 해볼게요. E 플랫 마이너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E 플랫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은 마이너 7이니까 솔 플랫이 오겠죠. 3음이 C 플랫이 오겠죠. E 마이너 7이 미솔 시래잖아요. 그러니까 E 플랫 마이너 7은 미솔, 미 플랫, 솔 플랫, C 플랫, 레 플랫이에요. 거기에다가 3음에서 5음인 라 플랫이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바로 E 플랫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마이너 7 코드 톤 플러스 4 내지는 11.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마이너 7 코드 톤은 금방 외우세요. 조금만 내가 요런 샵이나 플랫에 조금만 익숙하시다면, 물론 당연히 초보분들은 되게 힘드시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림으로 외우셔도 돼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 다 알려드렸으니까. C7이 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E 플랫이 주인공이 아니라 C7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E 플랫은 아까 얘기했죠. 샵 9. 왜냐하면 미가 C7의 3음이니까. 솔 플랫은 파샵이죠. 샵 11, 샵 4. 라 플랫은 플랫 13. 우리 얼터드 텐션이라 그래서 플랫 9, 샵 9, 샵 11, 플랫 13을 우리가 얼터드 텐션이라 그래요. 요 네 개를. B 플랫은 플랫 7, C7이니까 7음이죠. 레 플랫은 플랫 2. 즉 샵 9, 샵 11, 플랫 13, 플랫 2는 플랫 9이죠. 플랫 9. 즉 뭐예요? 요 얼터드 텐션이 네 개가 쪼르륵 다 들어가 있어요. 플랫 7 하나에. 3음인 미가 없잖아요. 미는 C7 코드가 울리고 있잖아요. 그쵸? 항상 C7이라는 도미 솔 C 플랫이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얼터드. 이게 얼터드 스케일인데 이거를 딱 요렇게. 자, 다시 정리하면 C7일 때 C 마이너 펜타토니, 요게 그 대표적인 블루스 스케일의 그 구조. 그 다음에 단삼도 아래 내려가서 요건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색깔을 내주는 A 마이너 펜타토닉, C 메이저 펜타토닉. 그리고 여기서 단삼도 위 G 플랫 내지는 E 플랫 마이너, G 플랫 메이저. 마이너 6번 줄부터 제가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는 그림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마이너로 보는 거고, 여기 1번 줄 끝나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메이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C 메이저, A 마이너. 아니면 이게 A 마이너니까 C 메이저는 여기 3도, 단3도, 라시도, 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 C 메이저 펜타토닉 이러면 A 마이너 펜타토닉. 그쵸? 길상에는 같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도미넌트는 많아요. 아,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마이너 펜타, 메이저 펜타, 요 단삼도 위에 E 플랫 마이너 펜타, 요거는 요거는 그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블루스의 영향을 받은 건데, 자, 우리가 보통 블루스 처음 진행할 때 1-7 다음에 4-7 나오잖아요. 그쵸? A7, D7,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A 마이너 다음에 D7. 이것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락에서도 정말 많이 쓰고 팝, 재즈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A 마이너 D7. The Great Gig in the Sky. 여자분 세 분 나와가지고 핑크 플로이드 라이브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꼭 그걸 봤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핑크 플로이드 라이브 딱 하면은 그 동그란 원 쫙 해놓고 거기에 화면 쏴주면서 그 왜 개콘에서 뒤에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베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콘 그 할 때 뒤에 동그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핑크 플로이드 G마이너 C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릅니다. 여자 그 보컬리스트 세 명이서 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멘트 나오죠. 나나나나나 하면서 예.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닐 영인가? 요것도 그렇고 요런 것들이 2-5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E-7, A7, 마찬가지 A-, D7 이게 2-5가 아니라 1-7, 4-7입니다 이게. 이게 도리안에서 나온 거예요. 도리안.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근데 이게 블루스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1-7, 4-7 요거를 1을 마이너로 넣으면 1-4 이게 도리안 모드에서의 1-7, 4-7. 예, 그래서 이때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C7 가야 되니까 G 마이너 7, C7. 그쵸? 아까 핑크 플로이드 얘기한 거. 이때 바로 G 마이너 펜타토닉을 이 기타 자체가 이게 바꿔야 되나 기타를 지금. 그러면서 메인 스케일은 G 도리안 스케일이 돼. 그게 C7에서는 믹솔리디안 스케일이에요 딱. 예.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도미넌트에서 C7일 때 G 마이너 펜타. 1번이 C 마이너 펜타, 2번이 C 메이저 펜타, A 마이너 펜타, 3번이 E 플랫 마이너 펜타. 이게 G 플랫 메이저라 그랬죠. 바로 4번이 G 마이너 펜타토닉입니다. 이거 정말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제 뭐 핑크 플로이드도 말씀드리고 뭐 도미넌트 코드 자체가 그 3-7음 자체만 잘 그 유지가 된다면 확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은 도미넌트일 때 모든 12개 음을 다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음악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펜타토닉 내지는 왜 또 예전에 우리 많이 얘기했던 갑자기 막 질문해 오셔가지고 어퍼 스트럭처 말씀하셨는데 그 어퍼 스트럭처도 바로 요 도미넌트일 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메이저 마이너에서도 사용하지만 도미넌트일 때 특히 굉장히 그 도미넌트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D 마이너, F 메이저 펜타. 자, 요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이 벌써 다섯 개가 나왔네요. C7일 때 C 마이너 펜타토닉 블루스. 그 다음에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을 생각해서 메이저 펜타토닉, A 마이너 펜타토닉, 얼터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 마이너. G 마이너는 메이저로 따지면 솔라시 B 플랫 메이저네요. B 플랫. 그러면 네.
다음에 이제 C7을 5도로 다졌을 때 F 메이저 펜타토닉. 그러면 칠 수 있는 게 엄청 많네요. C7일 때 이걸 한번 넓게 C7일 때 G 마이너 펜타토닉. 우리가 많이 하는 그림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C 메이저 펜타토닉. 시마이너 펜타토닉, 그 다음에 F 메이저 펜타토닉, 그 다음에 반음 위에 얼터드 E 플랫 마이너 펜타토닉. 굉장히 많네요. 물론 이렇게 칠 수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게 음악적으로 들리진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운드는 요 다섯 가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펜타토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반음 위나 안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펜타토닉을 조합을 하게 되면 반음씩 상행하는 그러한 251에서의 펜타토닉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 자, 마이너 7 플랫 5.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메이저 7, 마이너 7, 그 다음에 도미넌트 7.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마이너 7 플랫 5. 오늘은 C 마이너 7 플랫 5.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251 진행이라던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코드 하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C-7 플랫 5는 C 로크리안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케일적인 부분을 잘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시도레 미파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 -7 플랫 5는 요 플랫 5가 특징이, 얘가 이제 기본 코드 톤을 구성하고 있죠. 코드 스케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가운데 얘가 이제 스케일 톤 플랫 2, 다른 말로는 어보이드 노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는 텐션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음, 그 다음에 텐션 11, 텐션 플랫 13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바로 C 로크리안 스케일입니다. 그냥 C 도레 미파 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이, 일단은 이게 C-7 플랫 5라는, 마이너 7 플랫 5라는 거는 일곱 번째에 있는 코드죠.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7-7 플랫 5입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요. 7-7 플랫 5. 그쵸?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B-7 플랫 5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코드가. 그러면 반음 위가 메이저죠. 반음 위가 메이저. C 메이저.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일곱 번째 코드는 B-7 플랫 5. 그러면 C-7 플랫 5, 얘가 일곱 번째니까 반음이면 D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 되죠. D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 되죠. 얘가 소위 말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 센터, 중심 키. 저 D 플랫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일곱 번째 코드가 C-7 플랫 5. 그래서 바로 요 D 플랫 메이저 펜타토닉. 얘를 나란한 조로 따지면은 B 플랫 마이너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 D 플랫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얘를 마이너로 본다면 B 플랫 마이너 펜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요 노트들이 있잖아요. 요 음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 펜타로 생각해도 마이너 펜타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만약에 메이저 펜타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예요? 루트 2, 3, 5, 6이죠. 즉 도레 미 솔 라의 요 인터벌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파트가 조금 어려운 파트입니다. 지금 파트가 어려운 파트라서 도레 미라는 건 온음 3개, 그리고 미 솔은 단삼도 떨어지고 또 온음 2개. 요 구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즉 요 G 플랫부터, 파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 솔 플랫이니까 반음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요렇게나, 그러니까 F 펜타토닉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이 일곱 개의 음들 중에서 펜타토닉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D 플랫은 된다는 게 뭐냐면 D 플랫하고 파, 미 플랫하고 파는 온음 세 개죠. 그리고 단삼도 뛰면, 파에서 단삼도 위가 라 플랫이죠. 라 플랫, C 플랫. 얘가 바로 D 플랫 메이저 펜타토닉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하시기가 좀 음정이 빨리빨리 이렇게 되지 않으시면
어려울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도레미솔라 루트 2356요 이제 인터벌을 맞춰 주는 거죠. 요 간격을. 자, 그다음에 미플랫 같은 경우는 미플랫 파 다음에 얘가 반음이어서 안 돼요. 그렇죠? 온음이 와야지 이 도레미 요 사운드를 낼 수 있는데 지금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플랫, 라플랫, 시플랫은 온음이에요. 세 개가. 그럼 G플랫 메이저 펜타토닉은 솔플랫, 라플랫, 시플랫, G플랫의 온음인 레플랫, 미플랫 얘네들이 있죠. 요 다섯 개가 바로 G플랫 메이저 펜타토닉의 구성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G플랫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놓고 써보고 아 소리 사운드가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 쓰시면 되고 별로야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A플랫 볼까요? 라플랫 C플랫 온음이죠. C플랫에서 도 온음이죠. 그러면 A플랫의 온음이 미플랫이고 그 다음에 오음이 6가 파예요. 그래서 A플랫 메이저 펜타토닉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요 세 가지가 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7개 음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펜타토닉 음만 따로 뽑는다면, 그리고 로크리안 내추럴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 얘는 또 너무 산으로 가는 사운드라 일단 이 로크리안 내추럴 라인은 뺄게요. 걔는 재즈 마이너에서 나오는 그 로크리안 내추럴 라인은 그게 바로 요 레가 오는 거거든요. 요 레 플랫 자리에 레 내추럴이 옵니다. 얘가 바로 그 로크리안 내추럴 라인이라 해서 얘는 이제 그 어보이드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로크리안 내추럴 라인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그 펜타토닉이 또 나오는 것들이 있나 그렇게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 플랫 5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에서는 독립적으로 얘를 원코드 잼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경과적인 사운드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 C-7 플랫 5일 때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그냥 1도로 보고 얘를 7, 7번째로 보면 1도가 D플랫 메이저 스케일이었잖아요. 왜냐면 C-7 플랫 5, F7 그 다음에 B플랫 마이너, 그쵸? D플랫 메이저가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B-7 플랫 5, 그 다음에 E7 A마이너 이렇게 마이너 투 5번 진행이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어쨌건 간에 A마이너가 메인 키예요. 그래서 이 B-7 플랫 5에서도 이 A마이너 펜타토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A마이너가 주인이야 라는 사운드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데서 그냥 A마이너 그쵸 A마이너 7 코드톤만 치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 A마이너 펜타토닉은 C메이저 펜타토닉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C-7 플랫 5가 2-7 플랫 5니까 7-7 플랫 5니까 1도가 D플랫 D플랫 이 D플랫은 결국엔 B플랫 마이너 C-7 플랫 5 그 다음에 F7 B플랫 마이너 요게 이제 B플랫 마이너 키의 2-5번이고 거기에 따르는 2-7 플랫 5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요 B플랫 마이너가 나란한 조가 D플랫 메이저 키고 그러니까 D플랫 메이저 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B플랫 마이너 키에서도 사용하고 요게 같은 거죠. 같은 나란한 조기 그래서 요때 바로 요렇게 사용한다. 이 얘기가 바로 요 얘기인 거죠.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사운드고 그 다음에 G플랫 메이저 펜타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G플랫 메이저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요거 G플랫 메이저 펜타토닉.
그 다음에 A플랫 메이저 펜타토닉. 이게 F마이너 펜타토닉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C마이너 7 플랫 5 F7 B마이너 나올 때 요 F7이 F7을 마이너 펜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는 뭐 때문에? 블루스 때문에 샵9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요 F7 자체에도 요 마이너 투 5원의 5도는 샵9 텐션이 들어갑니다. 네, 플랫9, 샵9, 플랫13 얘네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C마이너 7 플랫 5일 때 네, 요렇게 지금 C마이너 7 플랫 5 자체에서는 특별히 걸리는 음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B마이너 7 플랫 5 E7일 때 뭐를 연주를 하느냐, 요 뒤에 있는 E를 보고 E마이너 펜타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 근데 이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A마이너 같은 경우도 1도잖아요 이거의 5도 마이너 펜타가 바로 E마이너 펜타죠. 즉 이 251일 때 E마이너 펜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이너 7 플랫 5는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C마이너 7 플랫 5일 때 그쵸? D 플랫 메이저 D 플랫 메이저 5 그 다음에 이제 플랫 5니까 G 플랫 메이저 펜타토닉스 뭐 특별하게 걸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 6 A 플랫 메이저 펜타토닉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 7 플랫 5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나오기 때문에 길게 나오거나 뭐 한 네 마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51일 때 1의 그 펜타토닉으로 그러니까 B마이너 7 플랫 5 E7 A마이너면 그냥 A마이너 펜타토닉으로 그냥 B마이너 7 플랫 5 때도 그냥 쭉 가셔도 되고 우리가 C마이너 7 플랫 5를 예를 들었으니까 C마이너 7 플랫 5, F7, B 플랫 마이너 7 이렇게 마이너 투 5가 나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